가족들이 떠나고 가족들을 따라 나가기 위해 열심히 뒤쫓는 리코. 하지만 문은 닫히고 리코에게 시간은 가족이 나간 뒤 멈추어 버렸는데 리코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짖기 시작하는 리코. 핸드폰 벨소리에 뒤를 돌아보지만 문틈을 통해 가족들을 보고 싶은 리코. 아래쪽으로 나갈 수 있을까 냄새를 맡아보는 리코지만 하염없이 엄마를 불러보는 수밖에 없는데 핸드폰 벨소리는 계속 울리는데 그리움에 누나 운동화 냄새도 맡아보고 운동화 옆에도 앉아보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이곳에 있다고, 제발 같이 가자고. 가족 생각만 계속 나는데 기다림에 익숙해진 줄 알았지만 리코에게 가족은 자신의 전부입니다.